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겨냥한 일명 삐삐 테러에 레바논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자기기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고 수천 명의 중환자들로 병원들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수천 대의 무선 호출기와 무전기가 동시에 폭발한 전례 없는 사건에 레바논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자기기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폭탄을 가진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걱정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눈, 손 등을 크게 다친 환자들이 병원으로 밀려들면서 의료진들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hey had puncture wounds on their faces. They had amputated limbs. They had open abdomens, intestines out, bowels out. I feel numb. I'm still thinking that I have a lot of work to do at night, and I'm just working that. I'm just thinking that how I'm gonna still have some energy for tonight's shift.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레바논 전역에서 일어난 폭발로 37명이 숨지고 3천 명 넘게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외신과 인권단체,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부비트랩을 사용했다며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비트랩은 살상 목적으로 만든 함정 장치를 뜻하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금지하는 국제조약에 서명했었다고 영국의 가디언은 짚었습니다. What's being done is very little different conceptually from what Hamas does when it tries to lob rockets at unaimed rockets. Unguided rockets, civilian areas.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정부 고위층을 겨냥한 이란의 암살 공작 시도가 적발됐습니다. 이스라엘 국적의 사업가가 이란 정보당국 관계자로부터 이스라엘 고위층을 살해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